하는 김정은 동지의 참석하에 진행된 최고인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 시민연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대한 법령이 채택된 것은 주체교육의 발전사와 더불어 기립인날 일대 사변입니다. 전반적 시민연제 의무교육은 지식경제 시대의 교육 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그것이 세계적 추세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 일반 지식과 현대적인 기초 기술 지식, 그리고 이제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 인재로 키우는 가장 정당하고 우월한 교육입니다. 법령이 발표됨으로써 위대한 김일성 대원순과 김정일 대원순께서 마련해 주신 운정어린 전반적 시민연제 의무 교육을 오늘의 발전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더욱 완성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숭고한 후대간 미래관을 안으시고 교육의 힘, 지식의 힘으로 세상에서 가장 문명하고 발전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으키고 이르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구성과 의지가 바로 여기에 고려 있습니다. 지식경제 시대에 들어선 오늘 세계 각국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은 나를 따라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는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 문명국가의 주인으로 세계를 향해 자랑스럽게 나가는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훌륭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할 명예로운 임무가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교육자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높은 신임과 기대를 가슴에 새기고 나라의 교육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나갈 훌륭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나가겠습니다.